급등주 구비치 레이더에 최근 슬리드가 들어왔습니다. 4연속 상한가 이후에 종가상 급등주 구비치 다음날 13% 급등, 그리고 오늘은 300일선까지 하락, 현재 주가 4310원, 기술주 분석은 급등주 구비치 자리가 맞지만 셀리드 주주님들은 이 기사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셀리드라는 종목을 분석해 보니까 야,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떤 냄새? 제2의 셀레브리. 뭔 개소리야? 이름도 같네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 주이기도 하고 공통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제2의 셀레브리 셀리드에 대한 냉정한 분석 영상 드릴까 합니다. 없이 듣고 싶은 말 자, 일단 300일선이 4300은 깨져야 되죠. 그리고 4300과 4200원 사이에 300만원 추가 매수한다라고 수십 비자반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개똥밭에 굴러도 저성보다는 뭐가 낫다? 이성이 낫다. 이것처럼 매매를 하다가 한가를 쳐맞을지언정 절대 상장 폐지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냉정하게 슬레드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과 그리고 CEO 분석, 여러가지 기사 등등 분석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셀레브리와 슬리드 공통점 다섯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뭐냐면 한국 거래소가 낳은 사생아 주식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가 미국 시장에서 배워온 게 있죠. 한국 거래소 애초에 만든 상장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또 지분 분산 요건이 상장 기준 들어가면은 1년에 상장될 종목 몇 종목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꽃이라는 주시장이 경색되는 거고 새로운 자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발전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배워왔던 거 테슬라 상장, 소부장 상장, 기술 특례 상장, 성장성 특례 상장, 이게 바로 이제 사생아 주식인데 셀레브리가 성장성 특례 상장 들어왔고 셀리드는 뭐로 들어왔냐면 기술 특례 상장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아, 셀레브리나 셀리드가 실적이 개판이겠구나, 이걸 알 거예요. 당연합니다. 셀레브리는 지금 현재 한국 거래소로부터 2년간 개선기간 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감사 보고서 자료 자체도 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로부터 최종 정리매매 결정 났는데 또 자기들은 억울하다, 애로 받는다, 기관 투자가의 자금 유치 받는다, 재감 받는다 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 냈는데, 아시죠? 다들 이런 건 다 요식행위입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셀리드 역시 기술 특례 상장인데 매출액 보시면 여러분들 완전히 DBG입니다. 1년 매출액이 5억에서 10억이고 한 해 적자가 150억씩 나오는 회사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리 기술 특례 상장이라 하더라도 1년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면 상폐 규정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셀리드가 현재 상장된 지 몇 년 됐는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코로나 때 한탕한 주식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셀레브리 월봉이에요.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왔지 않습니까? 이때 주가 얼마까지 갔냐면 10만원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6,680원이고 이마저도 98%가 마이너스 난다 봐야 돼요. 왜? 요즘 대개 통상 정매가 되면 98%에서 95%가 날아가요. 셀리드 역시 보시면 코로나 때 얼마까지 갔냐면 128,654원까지 갔습니다. 최근 주가가 1,700원 찍고 그나마 요즘에 한타가를 하는 중이 돼가지고 4,600원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뭐냐면 대주주 및 기관 투자가 먹튀 주식이에요. 이 회사를 주가 10만원 넘어갈 때 초창기 회사 설립한 사람 또 기관 투자가들 엄청난 차익을 실현했는데요. 지금은 그만둔 최영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스톡옵션 행사하면서 235억 땡겨먹었고요. 근선홍 20억 땡겨먹었고 이병아가 10억 땡겨먹었고 기정웅이가 8억, 이소영이가 7억, 이기숙이가 6억, 나오노미가 6억. 역시 또 2020년 보고 2021년 쭉 보면 셀레브리 대주주 조대웅의 아버지가 팔아먹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자기 처남 팔아먹고 자기 아들 팔아먹고 자기 딸 팔아먹고 이 돈이 얼마예요? 1000억이 넘어요. 셀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4배 오른 셀리드 오너가는 매도 행렬. 역시 이 주식도 소장이라고 있죠. 연구소장 52억 땡겨먹었고 오늘 일가도 10라이 팔아먹었어. 파란 거 보면 김창률이 대주주, 조카, 매부, 형수, 형제,
남매 특권에는 졸라를 팔아쳐 먹었습니다. 아니 주식에서 상장해가지고 다들 한타임 먹으려고 참 고생 많습니다. 대주주나 기관 투자가 올라갈 때 팔아먹는 거야 법적으로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주식회사에 또 상장해놓고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 시기에 또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 하면서 주식 팔아먹는 거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유상증자로 주주들 돈으로 한탕한 주식이에요. 셀레브리가 보시면 과거에 무상증자도 했지만 이 시기 유상증자도 했거든요. 주주들 돈으로 자회사 맞는다 해가지고 배두나 데리고 광고하다가 돈 다 말아쳐 먹었고요. 셀레드 역시 얼굴 보시면 걸리락이 한번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두 번이나 유상증자 돈 빨아먹은 거고 가장 최근에 셀레드가 뜬금없이 상한가 내방 가면서 한타까리 중인데요. 주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유상증자 발행가가 앞전보다는 올라갔겠죠. 아마 유상증자는 성공될 것이고 주가는 당분간 고공을 행진하겠지만 셀레드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한 겁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 반주주적 사고의 오너마인드예요. 제가 정권에서 입사하고 난 뒤에 또 언더그라운드 또 주식 유튜브를 하면서 절대 이런 기업 피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대주주 즉 오너가 인스타질이나 페이스북에 열중하는 또 홈페이지에다가 허무맹랑 글 적는 이런 기업 반드시 피해라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헬릭 스미스와 셀레버리입니다. 조대웅이 인스타 하면서 임상 성공된다. 다 깨달아부터 맥주를 받아온다. 이제 주주들 부자 될 일밖에 없다. 라고 인스타질도 했고 또 주주들이 주가가 내려가니까 항의하니까 바보 같은 개미 새끼들하고 쌍용을 날리고 이런 회사가 바로 뭐다? 셀레버리예요. 또 자기 회사 비서 상대로 성추행 피서도 당했고 법인카드 무단 유용 2년 전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살리겠다 해놓고 2년간 아무 짓도 안 하고 소액 주주들이 임청을 소집하고 대표이사를 바꾸려고 하고 장부 열람을 하는 소송하니까 주총 장소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소액주주 가져온 얼결권 하나도 인정 안 하고 6시간 동안 짱박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땅땅땅 주총 끝났다고 뻥 때려 도망가고 자기 또 인스타에 맨날 술 먹는 사진 올리고 이게 바로 뭐다? 오너마인드가 반개미적 사고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셀리더도 대주주가 누구냐면 김창률이에요. 1954년생 말띠죠. 서울대 약대 나왔고요. 교수 생활하다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김창률이가 특관이나 같이 코로나 때 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 엄청난 주식을 팔아쳐 먹었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그 주가가 매도가보다 한참 미친데 주주들 상대로 돈을 받는다고 작년에도 400억 땡겨 먹었고 올해는 얼마를 175억 땡겨 먹는데 대주주인 김창률이가 배정 물량 전부가 아닌 일부만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셀리더 주주님들은 이 기사를 꼭 보셔야 됩니다. 셀리더 주주님들은 이 기사를 꼭 보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번 유상증자 청약을 완료하고 난 뒤에 거래정지를 당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유정청약을 완료하고 난 뒤에 반기보고서 제출할 예정이다. 자, 반기보고서는 언제 나오느냐면 8월 14일까지 나오게 됐을 거예요. 이때 반기보고서가 적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바로 뭐다? 거래정지됩니다. 그래서 관례지정 또는 상폐실질심사 대상이 돼요. 반기보고서 적정이 안 나오게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매출 부진이죠. 우리 기술특례상장이 몇 년 안에 5년 안에 매출액 얼마다 30억을 땡겨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 셀리더가 합병을 하니 유상증자를 하니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요. 또 전환사채가 조기상환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포베이크 인수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연매출 30억 요건 충족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저도 셀리더가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지만 일단 흐름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급등주급이 올라갈 때 팔았지 않습니까? 다시 들때 사고 있고 이 종목을 일단 금방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유상증자 청약을 받아 먹어야 되고 한번 땡겨 먹어야 되니까 애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계속 할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뭐다? 8월 14일 나오는 감사보고서가 반기 감사보고서가 아주 큰 퀘스처마크고 아주 큰 해저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8월 14일까지 이 정도 들고 가자? 아니요. 이 정도 들고 가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 당장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유정 청약. 청약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경쟁이 나와요. 경쟁률 몇 대 몇. 아마
경쟁률은 흥행성 몸이다 하면서 주가 올라갈 건데 그때 매도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마 이 종목이 아직까지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를 언제든지 올리려고 할 거예요. 주포가 잘 땡긴다 그러면 5,000원이고 잘못 땡긴다 그러면 4,800원에서 끝날 건데 오늘 벌써 4,800원 나왔잖아요. 5,500이나 6,000, 6,500 이상은 정말 확률이 10%밖에 안 되고 통상적으로 4,800에서 얼마 5,000원 선이 끝이고 이 이후로 매매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8월 14일 날 반기 감사 보고서가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물론 감사 의견 적적 나오고 또 회사가 정말로 잘해가지고 더 주가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K바이오 기업 정말로 개미들 연먹인 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풍제약 연맥 있죠. 대한민국 유일한 코로나 치료제를 해가지고 피라맥스가 떠니 졌더니 하면서 신풍제약 개미들에게 빅렬스를 날려버렸죠. 완전 간의 수치가 어떻다? 간암 관련주 23만 원 간 박설바이오 16,000원이에요. 개미들 완전 죽이버렸죠. 신라젠 보세요, 신라젠. 문은상에는 깜빵이 가있지만, 문은상이 빼돌린 돈 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부동산 샀는데, 부동산이 3배나 올라갔다고 그러죠. 이 사회에 과연 정의가 있을까요? 신라젠 완전 개미 거지 됐습니다. 대표이사가 인스타질 하고 있는 헬릭스미스 주가 보세요. 4,000원이고, 17만 원짜리 4,000원이에요. 우리나라 과연 K바이오, 정말로 개인 투자가가 믿고, 장기 투자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다 보입니다. 그냥 먹고 튀기는 게 장땡이다. 와, 오늘 점심은 샐러드 먹으러 가자. 빵, 빵, 빵. 감사합니다.